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문항이 유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에 인쇄된 도형이 보여서 문제 유형을 짐작할 수 있었고 시험 시작 전에 온라인에 이미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이 시험 한 문항에서는 오류가 발견돼 시험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응시생은 9천 명이 넘었는데 여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어제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1시간 전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먼저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낮 12시 52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논술 시험 문항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데 1문항 그림이 보인다는 제목에 게시글 본문엔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낮 1시가 조금 넘어서는 우리 고사장에선 시험지를 줬다가 걷어갔다.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시험 후에는 1시 10분쯤에 문제지 답안지 연습지 다 나눠주고 1시 20분 넘어서 문제지도 잘못 줬다고 다시 회수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논술 시험엔 단답형 문항 6개, 서술형 문항 4개로 총 10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1번 문항은 10점짜리였습니다. 추후에 문제지를 받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그런 형태의 도형이 그대로 나와서 놀라긴 했죠. 뭐 암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걸 더 찾아본 친구들을 좀 더 이득을 챙기고. 문항 오류도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10점짜리 4-2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B로 적혀 있어야 했던 부분이 A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줬다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시험 시간 20분 연장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4-2번에 뭐 30번을 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좀 어렵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잖아. 학생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교육부는 교육부가 개별 대학의 입시 상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진 않는다면서도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성에서 이미 어긋난 거라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이미 문제를 다 봤는데 이게 몇 번은 맞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재시험을 원합니다. 연세대학교는 한 고사실에서 오후 12시 55분에 시험지가 미리 배부되고 1시 10분쯤 다시 회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세대는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면서도 재시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과 우리 국방부가 이틀째 위협적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끔찍한 참변을 말했고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군부가 직접 감행하였거나 적극적인 조장 또는 묵인 밑에 반공화국 주권 침해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무인기를 보낸 게 탈북자 단체든 군이든 관계없이 다시 한번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도 오늘자 일면에 아기에 쩌든 괴뢰놈이란 주민들의 반응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대적이고 또 얼마나 공격적이고 또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는 돌입했다.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일 것이라며 강한 경고로 맞섰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남남 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꼼수라고 일축하며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며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합참에 이런 그 무인기를 갈고 오물 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풍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보내지 말자고 유예 조치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것이죠. JTBC 구혜진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 마무리됐죠.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한 자릿수였지만 전남 영광 군수 선거는 43%를 넘겼습니다. 유권자 4만 5천 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에 각 당 지도부들이 연일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11.6 재보궐선거의 격전지 이곳 영광군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영광 국민들의 민심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보다 더 막 난리잖아요, 지금. 사람 됨됨이만 보고 뽑는 거지 뭐.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정당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종만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도덕성을 따진다거나 돈도 먹지 말고 좀 국민한테 잘하고 다 그렇게 어떻게 돼보니까 기분이 나빠고 지역 경제에 누가 나은지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지역에 얼마만큼 이제 도움이 되냐. 과연 어떤 사람이 살림을 잘하느냐. 현재 영광의 선거 판도는 말 그대로 초접전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 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수 4만 5천여 명, 어찌 보면 작은 선거지만 야당은 총력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세 차례나 영광을 다녀왔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누가 그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두 달간 영광 곡성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만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표를 하는 시간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진보당은 주민들의 농사활동을 돕거나 쓰레기 줍기 등 바닥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둘째 딸이 오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신부의 부모로 나란히 섰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SK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정 씨의 어머니는 최 회장과 재산 분할 소송 중인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연 관장입니다. 결혼식엔 노 관장도 참석해 함께 하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호텔의 경비는 삼엄해 지하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호텔 출입구마다 가림막까지 설치됐습니다. 민정 씨는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 함에 승선해 6개월간 아덴만에서 파병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를 거쳐 미국에서 의료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계속할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지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국내에선 나흘 동안 50만 부 넘게 팔리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한강 열풍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현재는 런던 시내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이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 뒤 넘치는 수요에 모두 동났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한 서점은 한강 특별 코너를 만들어 한국어 원서를 배치했는데 이 역시 거의 팔렸습니다. 영국은 2016년 한강에게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여하며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이후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서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쟁과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온 한강 작품이 앞으로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5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오늘 다시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22위에 올랐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40위권이었습니다. 한강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완성한 뒤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과거 인터뷰가 알려지며 차트를 역주행한 겁니다.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음원 사이트와 뮤직비디오 댓글창엔 노벨상 수상으로 노래를 다시 들으러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수 휘는 자신의 활동명을 한강의 소설 휘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방탄소년단 RM과 B가 과거 한강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소감도 주목받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한강 작가가 받을 노벨상 상금이 13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 상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관심입니다. 120년 넘게 해마다 수상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온 노벨재단의 재테크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한강이 받게 될 올해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작년 상금보다 100만 크로나가 올랐습니다. 총 6분야의 수상자들에게 돌아갈 상금을 합하면 7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상금의 원천은 120여 년 전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산입니다. 당시 노벨은 3,100만 크로나를 남겼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3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상금은 노벨재단이 1년간 운영한 이 기금의 이자 수입에서 나옵니다. 상금의 절대액도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금 액수는 시기마다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1,000만 크로나였던 상금은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만 크로나로 줄었다가 2020년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기금의 절반가량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초기엔 안전한 채권형 투자 위주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을 겪으며 점차 주식 등 공격형 투자 비중이 늘었습니다. 최근엔 헤지펀드, 전환사채, 부동산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하며 분산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도가 일본도를 휘둘러서 두 아이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30대에게 일본도를 판 업자 두 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도 칼을 팔아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날 길이 75cm의 칼을 수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10살, 4살 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백 씨에게 지난 1월 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 대표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도검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여도 인터넷을 통해 도검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홈페이지에 구매 버튼을 만들어 온라인상 칼을 판매해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장용 칼을 판매해온 40대 주부 등 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칼 중엔 날 길이가 70cm가 넘는 칼도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정상적인 소지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지난 8월에는 도검을 홍보하고 판매해온 11만 유튜버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유튜브를 통해 찌르기에 특화된 칼이라며 홍보해왔습니다. 이 유튜버에게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한 구매자 중엔 허가 없이 소지했던 구매자도 7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으로 칼을 판매해온 도검 판매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도검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러시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를 잡던 우리 배에서 외국인 선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해경은 3,000톤급 함정을 보내서 선원을 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자영 기자입니다. 흔들리는 좁은 선실. 한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0톤급 함정을 현장으로 급히 보내 처치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헬기를 이용해 다친 선원을 강릉으로 옮겼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택시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30대 승용차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람 안 치던 게 다행이죠.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주택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범일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근에 살던 여동생이 남성의 기침 소리를 듣고 달려갔으나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평소 거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흑인인 해리스의 흑인 유권자 지지율이 과거 바이든이나 힐러리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이 걸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I'm working to earn the vote. Not assuming I'm going to have it because I am. 대선을 22일 앞두고 해리스의 흑인 득표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각각 92%, 90%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정작 흑인인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흑인 지지율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5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 애리조나에선 5차 범위 밖에서 트럼프에 밀리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상이 걸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를 겨냥해 자신의 검진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겁니다. Today I released my medical records as has, I believe, ever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Donald Trump in this election cycle. One of the people who worked the closest with Donald Trump referring to him as being unstable.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해리스보다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며 일축하면서 오히려 해리스의 고향 캘리포니아를 찾아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You definitely had somebody here that was horrible. Kamala. And now she wants to destroy our country.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커다란 홈런이 가을 하늘을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홈런 공장으로 불리는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런 세 방을 앞세운 삼성이 가을 야구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삼성은 1회부터 LG를 괴롭혔습니다. 윤정빈의 2루타에 이어 구자욱의 내야 안타로 1회 말 원아웃 1-3루 기회를 잡은 삼성. 디아즈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회 말 노아웃 1-3루 상황엔 구자욱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순식간에 4점차 끌려가게 된 LG는 4회 초 오지환의 솔로포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4회 말 김영웅의 솔로포에 이어 5회 말엔 디아즈가 2점 홈런을 터뜨리며 7-1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7회 초는 뼈아팠습니다. 투아웃 만루 위기에 삼성 1루수 디아즈가 LG 홍창기의 타구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LG 주자 2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오늘 경기 통틀어서 제일 쉬운 수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너무 잘 잡았는데.
이어 신민재의 적시타로 LG가 1점을 더 추가했지만 7회 말 삼성은 다시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원아웃 만루 찬스에 이재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습니다. 8회 말 투아웃 만루 찬스엔 LG 투수 김대현의 폭투로 연이어 2점을 더했습니다. 승기를 굳힌 삼성은 10-4 큰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를 기록한 삼성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가장 잘하는 야구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밟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강점인 뭐 장타력 또 홈런으로 또 우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오늘 내일 2차전에서 LG는 엔스, 삼성은 원태인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소식 듣고 출발하려는데 표가 없어서 입석으로 왔다.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을 시작한 이승우의 말입니다. 간절했던 기회를 잡은 이승우는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2019년 열린 이란과의 평가전. 이승우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반 31분 교체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 이승우의 플레이는 그 누구보다 격렬했습니다. 몸을 내던져 머리 태클을 시도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끝까지 상대 선수를 따라붙습니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대표팀 이승우의 모습 볼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수원 FC에 둥지를 튼 이승우. 새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K리그에서의 활약에도 대표팀 문턱은 높았습니다. 제가 대표팀은 항상 가고 싶고요. 간절히 기다리던 그날 5년 4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요르단전 황희찬과 엄지성이 부상으로 소집 해제돼 대체 발탁된 겁니다. 갑작스레 그 전날 저녁에 들어서 다음날 바로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티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으로 왔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이 자리가 간절했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축구대표팀은 오늘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네요. 오는 15일 이라크전 선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승우의 마음은 이미 필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매 순간 걸작을 만드는 게 목표다. 늘 관객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스튜디오가 빛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와주셨는데 네.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뮤지컬 엘리자베스에서 엘리자베스 역할로 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황후 이미지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네, 맞아요. 네, 황후 이야기니까 네. 아무래도 황후의 느낌이 나는 옷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준비해 주셨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정반대의 네. 이미지, 남장 여자, 옥스칼로, 베르사유의 장미 한창 또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큰 인기를 얻고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베르사유의 장미? 우선 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여군으로서 네, 드레스나 뭐 치마가 아닌 네. 바지, 부츠를 입고 군인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제가 처음이어서 즐거웠어요. 네, 또 어려움도 컸고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일로 공연 보러 네.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네, 엄청 하더라고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놀라웠고요. 또 너무 감사드리고 원작이 베르사유 장미가 일본이다 보니까 네. 워낙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어서 그 일본 관객들은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입소문을 잘 내주셔가지고 네.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옥스칼에 아주 흠뻑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관에서 네. 옥주현 씨의 뮤지컬 작품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을 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꼭 영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객분들이,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영광스럽게도 그 10주년을 영상화를 해서 우리가 극장에서 네. 영화 상영으로 만날 수 있는 선물을 모두 받게 되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술시사를 보고 왔는데 어떠세요? 땀이 나더라고요. 너무 제가 가까이 잡히니까 네. 창피하고 표정이 아주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죠. 클로즈업해서 네. 잡는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엘리자벳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모습을 다 연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작품이 숭스루, 그러니까 음악으로 세월을 점점 더 입히는 것을 들려드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 인물들이 세월을 지나가는 과정들을 보이스의 변화로서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음색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작품에 임했어요. 근데 엘리자벳 공연할 때는 당시에 피가 날 정도의 부상을 크게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10년 된 와이어가 네. 그러니까 의상도 10년이 됐으니까 네네. 그 와이어가 어떤 신에서 제 허벅지 딱 여기쯤 여기 가장 넓은 근육과 면적이어가지고 피가 정말 상당히 많이 나요. 찔려서? 네,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고 와서 빨리 처치를 하고 중간에?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긴급 처치를 하고 다음날 가서 꼬매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지방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가 막 콸콸콸 나는데 어쨌든 뼈가 부러지지 않은 거니까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겪었죠. 근데 배우 인생의 전환점이 되준 작품이 엘리자벳이다 라고도 말씀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처음 이 작품을 했을 때 그 연습을 하면서 이막에 아무것도라는 넘버를 부른 씬이 있어요. 네. 내가 저 여자였다면 그렇담 얼마나 좋을까. 넌 몸이 묶여있지만 난 영혼이 묶였어. 난 모든 것에 맞서 싸웠지만 난 뭘 이루었나. 아무것도 이런 소절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나 열심히 살아왔고 많이 부딪혀서 내가 그걸 이겨서 딛고 수렁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 근데 난 지금 어디쯤이지? 내 곁에 뭐가 있고 누가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었지? 그 당시에 18세부터 걸그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삶을 살았던 저에게는 그 신이 되게 치유가 되는 신이었어요. 정말 나에게 질문을 제대로 던져볼 수 있는 연습 시간이었고 아마 가장 크게 와닿는 신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있나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충족을 시켜야 하는 일들에 제 행복도 함께 찾으면서 잘 살아가고 싶어요. 네. 핑클 완전체 재결합 네. 소망도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오가는 얘기가 있나요? 말은 늘 오가는 그냥 하지만 네. 아직 딱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공표할 수 있는 건 아직 이 자리에서 없지만 열심히 해서 꼭 결실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있을 핑클 멤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때 빨리 모입시다. 네. 핑클이 누구야? 이런 때 모이면 안 되니까요. 네. 다 알죠. 아니 얼마 전에 G.O.D 완전체로 여기 나오셨었거든요. 핑클도 언젠가 완전체로 그러면 저희도 모실 수 있기를 완전체로 꼭 이곳에 네. 나오겠습니다. 꼭 약속하셨습니다. 전 약속 요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등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